제가 당선이 되면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대체 저런 걸 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야? 걔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지? 그냥 나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? 아니야, 그냥 생각 없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. 근데 만약 나 무시하고 말한 거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? 손절해야 하나? 야, 어제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않나? 그거 결국 어떻게 할 거야? 응?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는 이 정도 돈 모을 수 있을 거고 이걸로 사업 시작하면 되겠다. 내일 해야 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야지. 내일의 나야 잘 부탁한다. 크크. 야,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내가 한 말이 사실이긴 하잖아.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꼭 그렇게 그지같이 말을 해야 돼? 넌 갖고 싶은 직업 있어? 나? 요새 생각하면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아. 어지간해서 잘릴 걱정 안 해도 되고. 너는? 나는 돈도 많이 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데가 좋은 것 같아. 그런 곳이 있으면 빌 게이츠도 이력서 넣겠다. 크크.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나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내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. 걔가 글쎄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. 들으니까 어때? 뭐, 그럽지 않아? 우잉. 그렇군. 야,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봐. 불만 있음 말로 해.